안녕하세요. 3차원 PCB 설계의 리더인 Altium 디자이너 릴리즈 10의 새로운 기능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터그레텍의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김우현 차장입니다. 먼저 이번에 소개해 드릴 그 아젠다는 네 가지 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업데이트에 대한 기능과 그 다음에 FPGA 쪽에 관련된 기능, 그리고 공통적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기능인 커먼 펑션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릴리즈 10에서 핵심적으로 추가하고 있는 데이터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챕터인 디자인 업데이트 펑션을 개요적으로 쭉 보시면은요, 대략 한 10가지 정도의 기능 추가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부분입니다. 풋프린트에 대한 그 보고서 작성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PCB 설계가 완료된 이후에 PCB 설계에 사용되었던 부품에 변경 사항이 있는지를 프로그램 내부적으로 탐지하는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설계자가 PCB 디자인이 끝나면 기판상의 그 이미지 정보를 라이브러리의 정보와 비교해서 이미지 상태가 변경이 되어 있는지, 실크의 라인 두께가 변경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자동적으로 탐지해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풋프린트의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라는 정보가 그래픽적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는 PCB의 그 유효성이 완벽한지를 검토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보고서로 출력하거나 또는 PCB 발주 전에 디자인 데이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도구로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기능은 내부적으로 그 개선된 속도 개선에 대한 부분인데요. Altium의 내층을 설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층을 포지티브 형태의 시그널 라인으로 처리하는 방법과 네가티브 형태의 플랜 형태로 디자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플랜으로 설계를 하셨을 경우에 기존 그 Altium 서머 09까지의 버전에서는 약 한 30초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Altium 릴리즈 10에서는 내부 알고리즘을 좀 개선을 해서 기존에 30초가 걸렸던 시간을 동일한 사양의 컴퓨터에서 처리했을 때 1.8초면 완료가 되게끔 알고리즘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매개 변수에 대한 부분인데요. 회로도상에서 매개 변수가 기존 버전에서는 일괄적인 크기로서 제공이 되었기 때문에 디자인의 어떤 취향에 맞춰서 크기를 줄인다든지 하는 부분이 불가능했습니다. 릴리즈 10에서는 매개 변수의 크기를 사용자가 임의로 설정이 가능하도록 옵션을 새롭게 추가를 하였습니다. 네, 다음 부분은 그 폴리곤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존의 폴리곤 매니저가 있었습니다. 요 기존에 있었던 폴리곤 매니저의 기능에다가 두 가지의 새로운 기능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Selected Polygons라는 명령과 Board Outline이라는 명령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Selected Polygons라는 명령을 이용하시면 다른 레이어에 있는 폴리곤의 모양을 사용자가 원하는 레이어로 똑같은 모양의 덤프를 뜰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보드 외곽 라인을 자동으로 탐지하여 보드 외곽 라인의 모양과 일치되도록 폴리곤을 자동으로 드로잉 시켜줄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에 대한 부분은요, 디자인 환경에 대한 부분인데요. Altium 디자이너에서는 그 커서 스냅핑에 대한 방법을 두 가지로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기능인데요. 지금 화면상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노란색의 실선을 사용자가 미리 가이드라인을 드로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45도 또는 직각, 수평 이런 형태로 원하는 가이드라인을 드로잉을 하시고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객체를 자동적으로 스냅핑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요. 또 한 가지 기능은 파워포인트에서 객체를 편집하실 때 파워포인트의 어떤 박스를 움직이면 기존의 동일한 크기의 어떤 박스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수평선 또는 수직선의 동일한 객체가
하이라이트 되면서 맞물리는 그런 형태의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에디팅 작업을 할 때 그리드 값을 무시하고 드로잉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추가된 기능이 바로 그 그리드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가운데 부분에 있는 그 TQFP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테두리 부분에는 LED가 8개가 배치가 되어 있죠. 이런 형태의 디자인을 하실 경우에 기존에는 가운데 있는 TQFP를 뭐 45도로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배선 작업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릴리즈 10에서는 그리드 자체를 사용자가 임의로 추가적으로 더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5도 그리드라든지 또는 전체적으로 그리드가 넓지만 부분적으로 좀 더 조밀한 그리드를 보조 그리드를 배치를 한다든지 또는 테두리에 보시는 것처럼 원형 형태의 그리드를 플레이스를 해서 LED만 원형 형태로 배치할 때 이용한다든지 이러한 형태의 디자인의 가이드라인을 받을 수 있는 보조 그리드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그리드를 활용하시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분 부분별로 사용자가 아트웍을 할 때 두 가지가 조합되어 있는 형태로 배선을 하실 수가 있겠죠. 왼쪽에 보이는 TQFP 패키지에서 배선이 45도에 맞춰서 뽑아져 나오고 다시 테두리에 나갔을 때는 원형 그리드에 맞춰서 배선이 나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가이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추가된 기능은요. 요즘 많은 화두가 되고 있는 그 터치 솔루션입니다. 터치 솔루션은 뭐 저항막 방식이나 정전식 터치 기능 중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알티움 소프트웨어에서는 저항막 방식이 아닌 정전식의 터치를 설계를 할 경우에 PCB 디자인에 대한 완벽한 가이드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은 터치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콘덴싱의 어떤 내부 효과를 보기 위해서 PCB 디자인의 패턴 모양이 상당히 독특해야 됩니다. Altium Release 10에서는 아트멜사의 Q터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트멜사의 Q터치를 이용하시면 사용자가 PCB 디자인의 패턴 모양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모든 부분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왼쪽에 보이는 노란 그림처럼 PCB 패턴의 탑면 또는 버튼면의 모양을 어떤 식으로 드로잉을 하십시오 라고 가이드가 생기고 이런 드로잉을 자동적으로 소프트웨어가 생성을 시켜줍니다. 네, 또 한 가지 추가된 기능은요. 동영상 추가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의 Altium 소프트웨어가 3D 기능에서는 탁월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전에 어떤 세미나 자료를 보셔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Altium의 3D의 그 탁월한 기능에다가 동영상을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동영상 제작을 위해서 별도의 어떤 캡처 프로그램을 쓰실 필요 없이 Altium 프로그램만 가지고 동영상 AVI 파일 또는 WMV 파일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동영상을 쉽게 제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동영상에 필요한 어떤 그 정보들은 사용자가 보시는 것처럼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맨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뭐 조립 과정이라고 타이틀 하나 입력을 하고요. 가운데 부분에다가 장면을 제가 세 가지를 넣습니다. 장면 1 해서 시작 시간은 제로 세크고요. 장면 2에는 1초. 장면 3에는 2초 이렇게 구간 구간별에 대한 어떤 시간을 세팅을 해주시면은요 소프트웨어가 알아서 화면의 모션 이동과 그 다음에 그 경로를 자동으로 잡아서 해당 동영상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기능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하단에 보시면은 뭐 프레임 수라든지 또는 동영상에 대한 가로 세로 그 레졸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세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 기능은 그 베리언트에 대한 기능인데요. 기존의 베리언트 기능이 Altium 썸머 09까지도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존에 있었던 베리언트 기능은 2D 환경에서만 제공하는 베리언트 기능이고요. 썸머 09까지는 2D였지만 릴리즈 10에서는 3D 형태의 베리언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 그림에는 지금 헤더 핀이 오른쪽에 있는 헤더가 빠져 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왼쪽 헤더가 빠져있죠. 이런 식으로 제품을 완벽하게 설계를 하셨지만 내수용인지 또는 수출용인지에 따라서 부품의 형상을 달리하실 수가 있고 그 달리된 그 속성을
동영상에서도 적용을 하거나 3D에서도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멀티플 배선에 대한 능력이 좀 더 향상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그 버스 라우팅 기능이 좀 막강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버스 라우팅 기능은 직각 또는 45도 형태의 배선만을 지원을 했었고요. 릴리즈 10에서는 여기다가 좀 더 추가를 해서 사용자가 45도의 어떤 아크라인이라든지 90도의 아크라인 이런 것들도 자유롭게 추가를 하실 수 있게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미 드로잉 되어 있는 그 아크라인이더라도 그룹으로 편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그 아크의 그림을 한꺼번에 셀렉션해서 레디우스 값을 일괄적으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그 PCB의 스트럭처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왼쪽에 그림에 보시면은 기존에 있는 알튬의 그 회로도의 구조 형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구조 형식을 보시면은 그 도면이 계층 구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가장 위에 도면이 한 장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하위에는 다섯 장의 도면이 있습니다. 다섯 장의 도면 중에 또 하나의 도면에는 또 다른 하위 구조가 있고요. 이런 형태의 구조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로도를 PCB 디자인을 위해서는 일괄적으로 이런 스트럭처를 클래스 형태로 갖고 오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면의 구조랑 동일한 형태의 클래스를 가져와서 사용자가 원하는 클래스만 셀렉션하시면 그 클래스에 있는 객체를 일괄적으로 선택해서 뭐 부품의 위치를 옮긴다든지 파라미터를 변경한다든지 또는 뭐 앞면에 있던 위치를 버튼면으로 옮긴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에디팅 작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부분은 두 번째 챕터 부분인데요. FPGA 기능이 업데이트된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FPGA 기능도 한 9가지 정도로 많은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FPGA 설계 기능이 알튬이 된다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알튬 디자이너 소프트웨어는 경쟁 프로그램처럼 단순하게 회로 설계 또는 PCB 디자인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FPGA AGIC 설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AGIC 설계 기능에서 보시는 것처럼 9가지의 새롭게 추가된 펑션을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이 기존에는 어려웠던 디자인 항목을 좀 더 쉽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부분은 바로 USB 스트리밍 비디오 기능입니다. 보통 FPGA 기능 안에다가 여러분들의 어떤 기능을 추가를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카메라를 추가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들이 FPGA 안에다가 카메라 기능을 추가를 하시려면 많은 선행 기술들을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카메라 칩은 어떤 것을 쓸 것이며 코덱이라든지 또는 스트리밍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많은 고민들을 하실 텐데요. 알튬을 사용하시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게 클리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가 알튬에 내장되어 있는 USB 호스트 IP를 이용하셔가지고 USB 호스트를 IP를 이용하시고 요 위에다가 스트리밍 비디오를 컨트롤할 수 있는 모듈을 탑재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프트웨어 형태의 어떤 디바이스 드라이버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클릭 몇 번만으로 이렇게 원하는 형태의 드라이버를 탑재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탑재시킨 드라이버에 대한 그 세팅은 더블 클릭 또는 마우스 오른쪽에 프로퍼티에 의해서 환경 설정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사용자는 디바이스 드라이버 매핑만 해주고요. 여러분들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만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에 필요한 프로그래밍을 이런 형태의 펑션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펑션을 이용해서 초기화 작업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뭐 프레임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상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FPGA에 대한 두 번째 기능은요. 바로 서트 코드 체킹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설계한 FPGA 칩 내부의 어떤 보안성 또는 디버깅에 대한 그 해결책 이런 것들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계한 제품의 보안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 보안에 대한 완벽성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서 좀 더 많은 연구
연구를 했었던 카네기 멜론 대학의 제안 사항인 서트 코드를 활용을 하시게 되면은요 이미 이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는 보안적인 측면에서 프로그래밍을 어떤 식으로 해야지 더 완벽할 수 있다라는 규칙을 얘네들이 발표를 해놨습니다. 그런 코드 규칙을 알팀 프로그램에서는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요. 메모리를 관리를 할 때는 어떤 형식으로 코딩을 해야만 보안성에서 안전할 수 있습니다라는 부분들을 체크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글자라든지 문자열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권장사항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자동적으로 문법 검사 또는 스트럭처 구조를 검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잘못된 코드가 있으면 보안에 취약한 부분들을 소프트웨어가 알아서 컴파일 작업에서 문제가 있는 포인트에 밑줄을 생성을 해서 디자이너에게 경고를 표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기능은 코드의 생성 위치에 대해서 튜닝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만들어진 프로그램들, 프로그램에는 프로그램 실제 코드가 있을 것이고요. 또는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변수라든지 배열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을 텐데 이런 데이터들의 생성 위치를 사용자가 제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코드가 있는 위치는 기본적으로 롬에 되어 있지만 저는 이것을 카피 옵션을 준 다음에 램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적으로 부팅이 될 때 롬에 있는 프로그램 코드를 자동적으로 램으로 카피를 한 다음에 램상에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동작 속도가 좀 더 빨라질 수가 있겠죠. 이런 식의 어떤 데이터의 생성 위치를 사용자가 미세하게 튜닝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릴리즈 10에서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기능은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대한 지원 체계인데요. 아까 보셨던 그 USB 비디오 스트리밍 기능에서도 조금 나왔던 부분인데요. Altium Release 10에서는 해당 드라이버가 적재되었을 때 그 적재된 드라이버의 초기화 코드라든지 또는 이니셜라이즈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 코딩을 하실 때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배제하고 이런 지정되어 있는 초기화 문법을 이용해서 간략하게 코딩 작업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디버깅에 대한 부분인데요. 기존의 디버깅 기능이 썸머 공부까지는 디버깅을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적으로 FPGA하고는 별개로 디자인 프로그램 내에서 디버깅을 했던 그런 방식이었지만 릴리즈 10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실제로 FPGA 칩 안에 있는 CPU가 직접 디버깅을 할 수 있도록 동작의 코드를 좀 더 많이 개선을 했고요. 실 제품 동작에 연관돼서 디버깅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원했던 어떤 스레드 기반의 프로그래밍에 관련돼서는 좀 더 완벽한 형태의 디버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가상 계측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Altium에 있는 가상 계측기는요, 상당히 좀 파워풀하고 완벽한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존에 있었던 그 커스텀 인스트루먼트라고, 기능이 제공이 됐었는데요. 이런 커스텀 인스트루먼트에 있었던 스크립트 액세스 기능을 모든 계측기에 다 적용을 시켰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계측기 페이스를 보시면은요, 현재 뭐 PLL 카운터라든지 또는 뭐 시그널의 흐름을 볼 수 있는 IO 인디게이터 그 밖에 여러 가지 계측기들이 있는데요. 이런 계측기들에서 캡처링한 데이터를 일률적으로 사용자가 모니터링을 하시고 어떤 제약을 컨트롤을 하실 수 있도록 통합 컨트롤 패널을 이렇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사용자가 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해서 넣어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입력되는 값들 중에서 세 번째 비트의 정보 플러스 이쪽에서 입력되는 레지스터 값을 더해서 여기에 있는 뭐 세 번째 줄에다 표시를 해라. 이런 식의 어떤 스크립트 형태가 가미된 계측기를 여러분들만의 계측기를 직접 디자인하시고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기능은 프리페럴 레지스터 뷰라는 기능이 추가가 됐는데요. Altium에 있는 그 디버깅 기능을 이용하시면 CPU가 동작함에 있어서 실제로 그 CPU의 스텝 바이 스텝별로 변화를 여러분들이 직접 관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디버깅을 하시다 보면 CPU의 정보로만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CPU를 디버깅하다 보니까 CPU와 연결되어 있던 VGA 코어의 어떤 레지스터 정보를 여러분들이 보고 싶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런 값들을 추상적으로 많이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요. 릴리즈 10에서는 주변 디바이스,
앱, CPU와 달라붙는 주변 디바이스의 레지스터 정보까지도 한꺼번에 같이 표시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컨트롤 코어라는 부분들, I2C의 컨트롤 코어라는 부분에 레지스터 값이 얼마인지 이런 값들을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요. 또는 특정 메모리의 번지 값들 이런 것들도 실시간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정보들은 단순하게 알튠 프로그램에서만 활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이 데이터를 카피해서 엑셀이나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붙여넣기를 하셔서 많은 응용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FPGA 기능 중에 또 다른 기능은 바로 그 통신 기능이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 중에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휴대전화 모듈, 네, 2G와 3G 모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G 모듈과 3G 모듈은요, 심콤사의 SIM548C, 예, 이게 이제 2G 모듈이고요. SIM5218A라는 모듈이 3G 모듈입니다. 이런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드라이버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음성 및 데이터 통신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통신을 위해서는 PPP라든지 TCP/IP 등의 프로토콜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통신에 활용하는 모든 프로토콜이 기본적으로 제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3G 모듈이 보이시고요. 2G 모듈이 보이십니다. 이런 모듈에는 각 모뎀 드라이버가 미리 만들어진 모뎀 드라이버를 적재시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시리얼 디바이스라든지 그다음 모델 컨텍스트 그다음에 PPP, TCP/IP 이런 모듈들을 쌓아 올리면 여러분들은 최종 단에서 어플리케이션에 필요한 프로그래밍만 하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부분은 이 통신 모듈에 내장되어 있는 GPS 기능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GPS 기능을 활용하시면은요 보시는 것처럼 위치를 추적하고 위치 기반의 SMS 메신저 전송까지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SIM카드에 있는 전화번호로 위치를 포함한 SMS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또는 구글 맵을 활용해서 GPS 좌표와 주소가 포함되어 있는 단문 문자를 원하는 솔루션으로 전송하는 그런 개발도 여러분들이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부분은요, 바로 와이파이에 대한 부분입니다. 와이파이 솔루션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알튬의 나노보드에는 와이파이 기능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예, 와이파이 기능은 어디에도 없죠. 하지만 밑에 보이시는 USB 호스트 커넥터에다가 와이파이 동글만 장착을 해주시게 되면 소프트웨어는 알아서 와이파이 통신에 필요한 드라이버를 자동으로 적재를 시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와이파이를 활용한 여러 형태의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직접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커먼 업데이트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커먼 업데이트 역시 한 6가지 기능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능입니다. 아웃풋 잡이라는 기존에 있었던 그 기능이 있었는데요. 이 아웃풋 잡 기능의 그 출력 데이터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기능이 릴리즈 10에는 좀 더 개선이 되었습니다. 파생 관리라는 기능, DMS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파생품이 생성되는 것을 맞추어서 좀 더 확장하고 편리하게 생산 데이터를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고요. 좀 더 앞에 보셨던 그 3D 모션에 대한 동영상 레코딩, 그거에도 발맞춰서 이 아웃풋 잡에서가 동영상에 관련된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한 모듈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부분들은 좀 더 뒤에 부분에 보강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능은요, 클라우드 기반의 그 환경을 저장할 수 있는 스토리지를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그 클라우드 환경이라고 하면 마이크로소프트 박스넷이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아마존 S3, 웹데브, 뭐 FTP라든지 뭐 기존의 파일 쉐어링을 위한 파일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알툼에서 여러 가지 어떤 옵션들, 환경 내용들이라든지 컨피그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런 스토리지에다가 저장을 하실 수 있고요. 환경 설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설계했던 회로도, PCB 이러한 모든 디자인 데이터도 이런 클라우드 기반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다시 가지고 오고 이런 작업들을 쉽게 하실 수 있도록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기능은 윈도우즈 7을 완벽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윈도우즈 7에서 제공되는 기능은요, 폴더 개념의 어떤 라이브러리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윈도우즈 비스타까지는 라이브러리라는 폴더 개념이 아니라 일반적인 내문서라는 폴더였습니다. 하지만 윈도우즈 7은 라이브러리라는 개념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파일을 인덱싱해서 해당 파일을 좀 더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윈도우즈 7에 최적화된 폰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윈도우즈 7에 추가된 폰트가 상당히 좀 이쁘고 좀 깨끗하게 다듬어진 폰트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폰트들을 알툼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대화 상자나 메뉴 같은 것들이 튜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윈도우즈 7에 어떤 파일 링크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알툼을 실행하기 전에 이전에 오픈했던 파일의 목록을 확인해 보신다든지 또는 알툼이 멀티 차일드 형태의 다큐멘트를 띄웠을 때 태스크바에 마우스만 갖다 대서 해당 위치를 바로 서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PCB 컨피그레이션 매니저입니다. 파생품별 데이터의 출력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파생품과 설계 이력을 연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 다음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이 SVN 컨트롤 부분인데요. 아주 짧은 내용 한 글자밖에 없네요. 바로 SVN을 내장하고 있다. 이게 좀 이번에 들어가 있는 기능 중에 한 가지인데요. SVN이라는 기능을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은 이력 관리를 그룹웨어적인 측면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SVN 소프트웨어를 별도로 설치하신다는 것은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는다든지 환경 설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동반하실 수가 있는데요. 릴리즈 10은 SVN에 필요한 엔진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SVN의 기능을 바로 즉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기능입니다. RDEC OEM 시뮬레이터. 알덱사의 그 액티브 HDL 해석 엔진을 무료 OEM 버전으로 알툼 디자이너에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DXP 시뮬레이터를 대신해서 알덱사의 그 해석 엔진을 활용하시면 좀 더 만족스러운 해석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챕터 중간에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바로 넘어왔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알툼에서 릴리즈 10에서 추가하고자 하는 DMS에 대한 자료입니다. 일단은 DMS는 그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두 가지 부분을 먼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ltium Release 10에서는 디자인 볼트와 릴리즈 볼트 두 가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볼트와 릴리즈 볼트를 먼저 보시면은요. 이런 형태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게 바로 디자인 볼트고요. 오른쪽에 프로덕션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릴리즈 볼트가 되겠죠. 연구실 내에서 액세스를 하고 제품을 설계할 때 계속적으로 리비전 업데이트를 하며 관리를 할 때 필요한 부분들이 바로 디자인 볼트입니다. 설계자들끼리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죠. 이렇게 제품을 여러분들이 프로토타입으로 버전 7번까지를 제작을 해서 완벽한 제품이 만들어졌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그러면 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바로 릴리즈 볼트인 프로덕션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데이터가. 그러면 회사 전사적으로는 버전 7의 데이터를 필요로 할 뿐이지 그 이전에 있었던 1번부터 6번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볼트에서는 그런 데이터를 차곡차곡 관리를 하지만 프로덕션 항목으로 옮겨졌을 경우에는 릴리즈 볼트에서는 이것을 버전 1으로 칩니다. 그래서 실제로 생산에 필요한 데이터를 생성을 하게 되겠죠. 이런 중간 부분의 매개체를 갖고 있는 부분이 바로 PCB 컨피그레이션입니다. 이 PCB 컨피그레이션을 활용을 하셔서 사용자가 디자인되어 있는 데이터를 몇 개의 파생 제품으로 나누어서 생산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제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 볼트로 설계된 문서가 PCB 컨피그레이션 매니저를 통해서 릴리즈 볼트로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PCB 컨피그레이션 매니저에서는 두 개의 파생 데이터로 출력이 되는데요. 내수용 제품과 수출용 제품 또는 민수용과 군수용 이런 두 개의 형태의
파생품으로 나누고요. 이 두 개의 파생품에는 또 각각 필요한 생산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PCB 커버 파일이라든지 자사 데이터라든지 BOM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정보를 모든 데이터로 출력을 해서 담아주는 공간, 이런 부분들이 바로 프로덕션 영역, 릴리즈 볼트가 되겠습니다. 네, 이런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바로 디자인 볼트와 릴리즈 볼트 중간에 있는 그 컨피그레이션 부분에서 중요한 항목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밸리데이션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밸리데이션 작업에서는 실제로 설계된 데이터가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검증을 합니다. PCB 디자인 파일에 라이브러리가 쓰였는데 이 라이브러리가 이미 단종된 라이브러리라든지 또는 라이브러리가 업데이트돼서 실크의 모양이 달라졌다든지 또는 실제로 이 부품을 활용을 해서 PCB 디자인을 했는데 클리어런스가 안 맞는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커버 출력에는 문제가 없는지 이러한 모든 총괄적인 생산을 위한 밸리데이션 작업을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바로 릴리즈 볼트로 넘어가는 환경인데요. 예. 현재 타임라인이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버전은 0.1.A.1, A1이 나와 있고요. A2, 그 다음에 항목이 바뀌어서 다시 새로운 버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A2에 쭉 올라가다가 B2로 바뀌었죠. 항목이 바뀌었습니다. 또 리비전이 바뀌어서 C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D로 바뀌고 이런 부분들도 쭉 관리가 되고요. 각 모델별로 파생품 관리도 이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델이 A1, A2. 두 번째 모델은 B1, B2, 세 번째 모델은 C1, 네 번째 모델 D1, D2. 이런 파생품으로 출력되는 부분들의 리비전까지도 이 하나의 소프트웨어에서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함께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화면은요. PCB 컨피그레이션 매니저인데요. PCB 컨피그레이션 매니저는 그 릴리즈 볼트에 저장되어 있는 각각의 디자인을 추가 및 제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화면 중에 한 가지인데요. 실제로 PCB를 디자인했을 때의 화면이고요. 이 PCB 디자인된 것을 릴리즈 볼트로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넘길 것인지 또는 파생품을 어떻게 추가를 할 것인지를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화면입니다. 네, 그 다음에 디자인 문서를 수정, 보완하는 그런 상황에서 디자인 모드로 설계한 것을 검증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릴리즈 볼트로 어떻게 내보내는지를 하나의 화면으로 나타내고 있는 그림이죠. 왼쪽에 보이시는 게 디자인 볼트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게 릴리즈 볼트가 되겠죠. 그리고 이 하나의 디자인 볼트를 가지고 몇 개의 제품으로 파생될지 그 파생품에 대한 것은 이 부분에 칸을 나눠서 한꺼번에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생산에 필요한 자료들은 무엇이 있는지 일괄적으로 표시가 되고 있죠. 자, 이런 과정의 프로세스를 보시면은요, 사용자는 이쪽으로 데이터를 넘기기 위해서 이 가운데 있는 하나의 버튼만 누르시게 되면 소프트웨어는 자동적으로 모든 그 파일에 대해서 스냅샷을 찍습니다. 스냅샷을 찍는다는 것은 파일을 덤프를 뜬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설계된 디자인 볼트에 있는 내용을 1:1로 카피를 떠서 릴리즈 볼트에다 복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작업을 합니다. 밸리데이션 작업을 해서 설계 데이터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출력에 필요한 파일들을 제너레이션 시키게 되어있죠. 그래서 커버 파일을 생성한다든지 BOM 데이터 또는 자사 파일 이런 것들을 생성을 한 다음에 실제로 필요한 부분들을 릴리즈 작업을 통해서 릴리즈 볼트에다가 담아주는 그리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했는지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메시지 형태로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만약에 이 과정에서 단 하나의 오류라도 발생이 되면 릴리즈 볼트로 데이터가 넘어가는 것은 스탑이 되고 다시 디자인을 편집을 하도록 사용자에게 경고 메시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릴리즈 모드이면서요. 마지막에 릴리즈된 형태의 버튼만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버튼을 누르면 디자인이 현재 릴리즈 볼트로 출력돼서 릴리즈 볼트에 저장되는 과정, 그 바로 앞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버튼이 모양이 좀 바뀌어 있죠. 아까는 여기가 이제 디자인 모드였고 지금은 릴리즈 모드로 바뀌어 있습니다. 릴리즈 모드로 데이터를 사용을 했을 때 커버 또는 생산에 필요한 NC 드릴, 자삽 데이터, BOM 등의 이런 모든 데이터를 수동으로 출력하지 않고
output job file이라는 형태를 이용해서 자동적으로 생성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보여드릴 부분은 바로 디자인의 협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모든 디자인 회사들이 시간에 많이 쫓기고 있는 부분들은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갖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일 텐데요. 알툼을 활용하시면 하나의 설계를 다수의 디자이너가 접속해서 공동으로 설계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디자인 협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맨 먼저 설계 데이터를 가지고 오셔야 될 겁니다. 네, 설계 데이터를 가지고 온 화면이죠. 지금 현재 가운데 부분에 보시면은 설계 데이터를 이 가운데 부분을 A라는 작업자가 디자인을 하겠습니다라고 영역을 분할을 했고요. 이 분할된 영역이 실제로 이 부분에 초록색으로 나와 있죠. 초록색으로 어떤 작업자가 현재 이 영역을 접속해서 디자인을 하고 있다라는 정보가 나오죠. 또 다른 영역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이 빨간색 부분과 오른쪽에 보이는 노란색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두 명의 작업자가 더 있는데 그 두 명의 작업자는 이 위에 작업자의 이름과 현재 접속되어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디자인을 계속적으로 이제 변경을 하시면은요, 이 부분에 변경된 디자인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게 됩니다. 네, 아까 보셨던 그 패널 부분인데요. 이 패널에 보시면은 현재 디자인 데이터가 A라는 작업자가 어떤 식으로 설계를 했고 B라는 작업자가 어떤 식으로 설계를 했다. 그 정보가 한꺼번에 디스플레이가 되고요. 이런 작업자가 다른 설계 방식을 취합했을 때 문제점 이런 것들도 여기에 같이 표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작업자가 배선했던 영역과 B라는 작업자가 배선했던 영역이 서로 같은 영역으로 침범을 했다.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의 디자인을 채택을 하거나 또는 제3의 디자인을 채택을 해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용자가 셀 단위로 나눠서 어떤 부분의 디자인을 차용을 할지 그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매니지먼트 패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셨던 그 많은 그 응용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 자료들은 서브 버전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서브 버전에 관련된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사용 방법에 대한 사이트는 그 밑에 서브 버전을 어떤 식으로 사용한다에 대한 사이트를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툼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 기술 지원에 대한 부분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들은 알툼 본사의 한국 사이트가 있습니다. 알툼.com/kr이라고 쓰시면 알툼 자체 내에서 관리하는 한국어 사이트고요. 저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참조를 하셔도 됩니다. 또 한 가지 알툼에 추가된 여러 가지 기능은요. 모든 자료를 동영상으로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보시는 이 주소에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쓰실 수가 있고요. 또는 인터그레텍 사이트에서는 한글 자막 처리된 동영상을 함께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참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터그레텍의 김우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